푹푹 찌는 여름철 축산의 적정 온도 관리는 쉽지 않은데요. 경기도가 ICT를 활용한 스마트 축사 시설을 도입해 자동화 시스템 보급에 나섰습니다. 서문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열을 차단해주는 차열 페인트로 도포되어 있는 농장 외관. 개사 온도와 습도를 자동으로 조절해주는 자동 온습도 조절 장치. 공기를 넣어주고 빼내는 환풍 장치까지 닭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주는 ICT를 활용한 스마트 축사입니다. 적정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자동화 시설 덕분에 개사의 생산성은 올라갔습니다. 그때는 33일이 키웠는데 요새는 32일에서 29일 정도 출하를 하니까. 스마트 축사는 개사 온습도 조절은 물론 자동화된 급이급수 시스템도 갖췄습니다. 관리자 입장에서는 편하지 좀요. 하루에 5번 들어가면 2번 정도밖에 안 들어가고. 경기도는 올해 도내 91개 농가를 대상으로 총 207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축산 ICT 융복합 확산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선정된 91개 농가는 농가 한 곳당 최대 15억 원 한도 내에서 축산 ICT 융복합 장비를 지원받아 스마트 축사 조성에 사용합니다. 지원 항목은 생산 경영관리 프로그램, 축사 내외부의 환경 모니터링과 조절 장비, CCTV, 원격 제어가 가능한 자동화 장비 등입니다. 축종별로는 한우 20개 농가, 낙농 40개 농가, 양돈 18개 농가, 양계 11개 농가, 유구 1개 농가, 유경오리 1개 농가입니다. 온도나 환경, 그다음에 사료, 기타 뭐 여러 가지 기능을 자동 제어를 하기 때문에 가축 사육 환경도 개선이 되고요. 또 가축의 그 크는 기간도 상당히 단축이 돼가지고 농가 경영 측면에서도 큰 도움이 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실시해가지고 농촌이 상당히 어려운 농촌 축산 환경을 좀 개선할 수 있게끔. 도는 축산 농가의 지능형 축사 관리 시스템인 스마트 축사를 확대 보급해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펼칠 예정입니다. 경기 GTV 서문영입니다.